카타르는 11일 2023 카타르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요르단을 3대1로 꺾으며 지난 2019년 대회에 이어 아시안컵 2연패를 달성했다. 페널티킥으로만 3골을 넣은 아피프의 맹활약 덕에 아시아 정상에 섰다. 카타르 살라로 불리는 그는 이번 대회 8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다. 또한 아시아 정상에 선 카타르는 돈방석에 앉았다. 상금 67억 원과 트로피를 차지하며 겹경사를 누렸다. 아울러 50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된 카타르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24개 팀 중 가장 많은 돈을 품에 안게 됐다. 이전까지 아시안컵 8강이 최고 성적이었던 요르단은 값진 준우승을 거뒀다. 우승 후보로 꼽히던 한국을 완벽히 제압하는 등 저력을 보인 요르단은 준우승팀 자격으로 상금 40억 원을 받는다. 4강 탈락팀인 한국과 이란은 각각 14억 원을 수령한다. AFC는 이번 대회에 200억 원의 상금을 배정했다. AFC는 조별리그에서 여정을 마친 8개 팀에도 3억 원의 상금을 지급했다.